자, 그래서 회원이 뒤에 12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어떤 거 배웠을까요? 혹시 뭐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아닌가요? 뭐를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쓸 수 있어요? 연습했어요? 한번 써볼까 지금? 오. 스아크까지 했으니까 어얼 소리 나는 것만 붙이면 되겠네요. 사크 어얼 soccer.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자, 그러면 설명할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He likes soccer. He likes soccer. 이러고 있네요. 자, 그래서 like 뜻은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가 숨어 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does가 숨어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가 축구 좋아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likes soccer. 어? like가 좋아하던데 여기는 왜 like가 아니고 likes죠? likes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likes는 like 속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어? 왜 두가 아니고? 두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대로.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soccer. I like soccer.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좋아한다. 그렇죠. 나는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어? 내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 like 속에 뭐가 숨어있으니까? 두가 숨어있으니까 like의 모습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가 좋아한다고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하다시 끝에 s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he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 Does he? Do you? 뭐 이렇게 하면 Does he? Do you? 이렇게 하면 뭐 하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붙고 그가 좋아하는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어봤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그리고요. 자, Yes, he does는 그는 그렇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는 그렇습니다. 지우고 대신 뭘 써도 돼? 그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면 does 대신에 뭘 써도 돼요? Yes, he like가 아니고 likes에 왜요? 자, 내가 좋아한다. I like.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그 다음에 they가 그들이란 뜻인데 그들이 좋아한다. They like. 우리가 좋아한다. We like.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하다시 속에. 그래서 yes he do가 아니고요. Yes he does고 yes he does는 yes he likes soccer. 요거 읽어볼까요? Yes, he likes soccer. 그렇죠. 여기 does 들어있으니까 he like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어떤 여자 보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이러고 있네요. Does she like
Baseball. 원리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너는 좋아. 자, 이것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예. 읽어보세요. She likes baseball.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녀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좋아한다. 원래 좋아하다는 원래 뭔데? Like인데, like는 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고, do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고, 여기는 do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모습을 써야 된다. 그 이유는 누가 좋아하니까. 신이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라는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뭐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천천히 알면 되고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답해야 되겠네요. Yes, she does. Yes, she does는 그렇다. 대신에 그녀는 야구를 좋아한다. 라는 말 대신 왔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더도 지우고 뭐 써도 돼요? Yes, she likes. 그렇죠, likes baseball. 어?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Like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Like 속에 뭐가 삐져나왔어요? Does에 S가 삐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Like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oes. 숨어있으니까 Likes baseball 대신에 뭘 써도 된다? Yes, she does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Yes, she is 하면 안 돼요. Yes, she is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s she happy? Is she happy? 했을 때 만약에 그녀가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다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Yes, she is. 이때는 yes, she 거꾸로 Is she happy? 했을 때는 yes, she does 하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Does she like baseball? 했을 때는 yes, she does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Yes, she is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이라고 물어봤더니 No, she doesn't. No, she 이번에는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이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Badminton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She likes. She likes.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She doesn't like. Okay. She likes의 뜻은 그녀가 좋아하다예요. 근데 그녀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 속에 does가 숨어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낫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es와 낫이 합쳐져서 does와 낫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죠? 그럼 원래 아까 붙어있던 s가 사라지겠죠? does가 이리로 앞으로 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테니스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es she like tennis? Does she like tennis?라고 물어봤는데 안 좋아한다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좋아한다면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 다음에 어떤 남자한테 물어볼 거야 이제 어떤 남자 어떤 남자가 농구를 좋아하니 그는 농구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Does he like basketball?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에 운동 종목 이름 같은 것들 좀 까다롭고 연습은 열심히 했죠. 쓰기 틀리지 않도록 잘 쳐주세요. 시험. 보겠습니다.